빠바종합실전 19강 3번 88페이지인가? 그래, 88페이지 3번 스위트트랙에 관한 이야기 한번 보자. 이거 일치 문제인데,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문제를 나오면 일치 문제 아니면 여기서는 뭐 어법 정도밖에 낼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선생님하고 해석을 해 나가면서 좀 어법의 위주를 좀 두면서 일단 공부를 하도록 하자. 먼저 공부하기 전에 스위트 트랙이 어떤 트랙인지 한번 사진을 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 자, 사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게 스위트 트랙이래. 자, 보이니? 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스위트 트랙이란다. 사람이 이렇게 왜 늪지대 위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돼 있지. 그래서 뭐 과거 사진의 추정도를 보면 뭐 이거네. 자, 왜 사람들이 요 늪지대를 이런 나무 위를 따라서 이렇게 갔다는 자 그런 길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자. 자, 스위트 트랙 어디 있는? Somerset Levels, 잉글랜드 Somerset Level에 있는 스위트 트랙은 is raised wooden walkway 하면 뭐야? raised 여기서 PP가 된 거는 얘를 이렇게 수식하지. 그래서 올려진 나무로 된 보도였습니다. 보도입니다. 올려졌다라는 것은 일반 땅보다 높이 올려져서 만들어진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높여져서 만들어진 나무 보도였습니다. 아까 봤잖아. 그런데 그것은 dating back to the Neolithic era. 자, 뭐야? 거슬러 갑니다. date back to 하니까 어디까지? 바로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갑니다. 이거는 뭐 여기 뒤에 명사 뒤에 수식하는 형용사 현재 분사 온 거다. 데이트는 자동사니까 이렇게 ing 현재 분사가 온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어떤 모든 거? remains 남아있는. 요건 이렇게 처리되는 관계사가 낫겠네. 그래놓고 사실 요 all of 이렇게 들러붙는 걸로 보면 좋아. 실제로 어떤 모든 거? 바로 그 보도 시스템의 모든 것입니다. 남겨진. 왜 이렇게 뒤로 세퍼레이션 시켰냐면 너무 뚱뚱하니까 뒤로 던져버렸다고 해야지. 그런데 그 밑에 워크웨이스, 보도 밑에 다시 들러붙었어. 그런데 그 보도들은 were used, 사용되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 마른 통로를 위해서. 어디 위에? 축축하고 늪지와 같은 그 terrain, 어떤 지형 위에. 아까 그림에서 봤지? 그 지형 위에 마른, 그러니까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된 보도 시스템이래. 자, 그럼 밑에 벌써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지? 오케이, 1번은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at the time, 그때, 어떤 때? 여기는 뭐 관계 부사 외인이 빠져있다. 어떤 때? 그것이 지어졌던 바로 그때에 the sweet track은 연결했습니다. 어디를? 바로 웨스트 헤이에 있는 한 섬을 어디에? connected to다. 어디에다 연결했어? 더 높은 어떤 산 등성에 연결했습니다. 어디 근처? 바로 리버 브루스 근처에 더 높은 어떤 산 등성에다가 연결했습니다. 밑에 볼까? 하나의 섬과 산 등성이를 이어줬다. 있네? 자, 그래서 얘도 날아갔다. 자, 그래서 그 길은 일부입니다. 뭐의? 고대 정착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들, 흙더미들, 어떤? 요건 이렇게 발견되어졌으니까 파운드가 된 거야. 그 지역에서 발견된 그 흙더미들은, 자, 왜냐하면 주어가 이 흙더미잖아. 여기 복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컨펌이 온다. 자,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자, 볼까? 고대 출락의 일부 확인되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스위트 트랙은 measures approximately, 대략 측정됩니다. 뭐로? 1.6km로. 자, 길이가 1.6km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뭐로부터? 레이스위트로부터. 어떤 레이스위트? 바로 그 길을 발견했던, 언제? 1970년대에 발견했던 그 레이스위트의 이름으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그치? 이 사람을 기려서 이름을 스위트 트랙이라고 했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건 measures. 타동사도 되지만 자동사도 되거든.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어. 그지? 그래서 이 길이 1.6km로 측정되는 거고 수동으로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approximately는 measures 동사 수식하니까 이렇게 부사가 왔다. 그리고 콤마 뒤에는 that 절대 못 오는 거 알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1970년대 과거 사건은 그냥 과거로 하면 된다. 그래서 discovered the track. 오케이. 자, 그리고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명명됐네. 그래, 4번. 벌써 날라가고 일단 답은 5인 것 같은데 계속 가자. By using tree ring dating techniques.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뭐를?
바로 나이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바로 나무 나이테를 위해서 연대 측정하는 거, 그걸 사용함에 의해, 왜 아까 그 스위트 트랙을 만들어준 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그 길이 was built, 지어졌다고. 언제? 대략 그 기원전 3807년경에 지어졌다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왜 was를 했냐 하면, 그냥 과거, 정확하게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오면 그냥 과거를 쓰면 돼. 이걸 갖다가 기원전이니까 엄청 먼 과거네 해가지고 대과거 이러면서 헤드 피피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자, 대과거는 과거의 두 개의 사건 중에 어느 게 먼저 일어났습니까 할 때 쓰는 게 두 개의 과거가 있는데, 얘가 먼저 일어났을 때 쓰는 게 바로 선시제 표시를 해줘가지고 헤드 피피가 튀어나오는 거고, 그지? 그냥 이렇게 과거 부사구 하나 나왔을 때는 이게 아무리 오래된 옛날이라도 그냥 과거형으로 쓰면 된다. 자, 그래서 그것은 가장 오래된 알려진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언제? 바로 북유럽에서. 근데 언제까지? 바로 비슷한 구조물이 발견될 때까지. 언제? 2009년도에. 아,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가장 오래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오래된 건 아니네, 현재.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 자, 뭐 그렇게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시험 범위니까 한번 공부할 때 꼼꼼하게 어법 또는 또 다른 이제 일치 문제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자. 자, 수고했다.